안녕하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화목한 라이브 오늘 그 추첨을 할 건데요. 그냥 방식은 제가 20명을 추첨을 할 거고요. 통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번호를 제가 안에다가 손으로 적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한 명씩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뽑힌 인원들 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뽑히는 분과 열 번째 뽑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히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그거는 뽑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1번을 뽑을 건데, 첫 번째 분을 뽑을 건데, 선물은 제가 이거 안녕바다 초창기 때 만든 손수건인데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공연날, 화목한 라이브 공연날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뽑을게요. 일단 안 보고 제가 흔들어서 뽑겠습니다. 오케이. 아직 뽑지 말까요? 잠깐만, 8시부터잖아. 그러면 다른 얘기부터 해야겠다.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해봐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방송을 너무 일찍 켰네요. 아직 3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댓글이나 보고 있을게요. 노래요? 노래 안 불러요. 아, 노래 불러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뭐, 화목한 라이브 때 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에 단공 때마다 제가 노래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계속 라이브 노래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해야겠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열 번째 뽑히시는 분한테 줄 선물인데, 이거 진짜 못 구하는 거. 이거 포스터거든요. 포스터. 이것도 사인해서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열 번째 뽑히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뽑히시는 분은, 이거는 애들도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첫 단공 포스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제가, 예, 당일날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드릴게요. 그냥 뭐 근황을 말씀드리면은, 저뭐 열심히 그냥 운동하고 뭐 연습하고, 그리고 이따가 선재가 홍콩에서 11시 50분 비행기, 예, 11시 50분 비행기로 온다고 하는데, 악기들이랑 짐이 많아가지고 제가 데리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 이거 짧게 끝내고 잠깐 있다가 바로 동생 데리러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홍콩 공연을 가는데,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위가 한 곳에서만
그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는 쪽은 그렇게 큰뭐 그런 건 없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 남았는데, 예. 방송을 저 추첨이래. 추첨을 시작을 할게요. 제가 말 주변에 잘 없어가지고 저보고 애들이 제가 인스타를 원체 안 하니까 SNS 자체를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조금 했으면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이 손수건을 선물로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40번입니다. 40번 분이고요. 40번은 예. 그 다음 번호 추첨할게요. 안 보고. 9번. 9번이 두 번째. 세 번째 추첨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은 33번. 네 번째 분 추첨할게요. 오케이. 18번. 네 번째 분입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글씨 쓰는 게? 다섯 번째 분. 어차피 확률이 2대1이라 뭐 초반에 안 뽑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번. 일단 지금 5분을 뽑았고요. 라이브를 간략하게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맨날 연습을 하는 연습실이에요. 연습실인데 그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큰 방에서 그냥 저희 합주하는 사운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아마 그 특정 센리를 정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곡들을 연습이 안돼 있는 곡 같은 경우는 사실 틀리면은 그냥 멈추는 걸로. 예,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여섯 번째 분, 41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40번까지 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번호 그안쓰그 넘어가고 그냥 적힌 번호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번호가 42. 7번째, 8번째 분 추첨할게요. 10번입니다. 근데 이게 인스타 라이브 할때 보면은 이렇게 댓글들도 읽어주고, 아, 자기 번호요? 그 댓글 저희가 단 네이버 카페 댓글에 보면은 그 번호가 적혀 있고, 그리고 본명이 적혀 있고, 핸드폰 뒷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 분. 6번입니다. 이 숫자가 잘안 보인다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낫나요? 이러면은 6번. 말씀드렸던 10번째 분은 저희 시티 컴플렉스 앨범 발매 기념 단독 공연 포스터인데요. 이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목한 라이브 10번째 추첨합니다. 4번입니다. 이제 11번째 37번입니다. 19번입니다. 13번째. 34번입니다. 3번. 15번째. 39번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39 맞지?
39번 맞았죠 방금 딴 생각하다가. 오케이. 지금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1번이요. 오케이. 1번을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힐라나? 아이고. 13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 남은 거네요. 네 분. 26번입니다. 17번입니다. 이제 두 분 남았어요. 두 분. 이거를 조금 더 닫고 흔들었다가 다시 할게요. 뭔가 좀 쫄리네요. 자, 마지막 두 분 중에 아이고, 38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언제냐면은 날짜가 적혀있나?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7시에요 진짜 옛날이구나. 와 진짜 옛날이다. 이거는 진짜 못 구하는 거란. 흔들게요. 지금 한 분인데 어떡하지? 뽑고 있습니다. 누굴까? 아, 진짜 궁금하다.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 있었어요. 답은 오늘 당첨이 저희 또 이제 2차 공연을 하니까 1차에 오신 분들은 2차에 그 신청을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20명을 나중에 또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